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어부스 관광 중국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 단위를 정리했었죠. 10, 10, 100, 바이, 천, 천, 만, 원이라 그래서 10바이 천원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라는 선택 의문문 형태는요. A 하이시 B 물음표 이렇게 정리해 봤었죠. 세 번째,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라는 패턴은요. 징게이워 캉캉 주르륵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네 번째, 충전하다는 말은요. 두 가지 표현 정리했었죠. 첫 번째, 전기를 충전하다 그래서 총디에. 두 번째, 카드에 돈을 채워넣다라 그래서 총즈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즐거운 뭐뭐 되세요라는 말은요. 뭐뭐하기를 바란다, 언제언제에 유쾌하기라는 문장 구조로 쭈, 什么什么, 愉快 이러한 형태 정리해보셨고요. 여섯 번째, 제가 손님을 도와 뭐뭐하겠다라는 서비스 동작의 패턴은요. 我来, 빵민, 동사 이렇게 정리했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 뭐뭐해 드릴까요라는 말은요. 뭐뭐시 필요합니까로 받아들여서 需要什么什么吗?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요, 바로 실향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능보에 대해 배웠었죠. 중국어의 가능보어라는 표현 그대로 동사 뒤에 붙어서 뭐뭐할 수 있다, 뭐뭐할 수 없다와 같은 가능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가장 일반적인 가능보 형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동사 뒤에 덜 리하거나 뿔 리하거서요. 뭐뭐할 수 있다,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봤었죠. 예를 들어 취덜 리하오 갈 수 있다, 취불 리하오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동사와 결과부어 사이에 더 뿌가 들어가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든다면 팅더동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 팅부동 들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대표적인 문장 외워봤었죠. 자, 세 번째, 동사와 방향부어 사이에 더 뿌가 들어가도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回到来 돌아올 수 있다, 回不来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리고 뭔진 모르지만 동사 뒤에 뿌가 왔다, 무조건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가능보 형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실향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실향보어라면요, 표현 그대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과 같은 시간의 양이 동사 뒤에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예를 들어볼까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문장은요. 칭덩 5분종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뭐뭐 했다라는 완료를 의미할 때는요. 동사 뒤에 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10분 동안 기다렸다라는 말은요. 나는 기다렸다. 10분 동안이라는 문장 구조로 이해하셔서 워덩러 10분종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나는 2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다라는 문장은요. 나는 배웠다. 2년 동안 무엇을 중국어를 이라는 문장 구조로 我学了两年汉语 이러한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만약 실향보어가 있는 완료의 문장에서 문장 맨 끝에 러가 왔을 때, 즉 동사 뒤에 러가 오고 문장 끝에 러가 올 수가 있는데, 이때 문장 맨 끝에 러가 왔다라는 의미는요. 지금까지도 뭐뭐하고 있다라는 지속여감이 더해지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장은요. 我等了 2个小时了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나는 2년째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요. 我学了两年汉语了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오늘은 제23강 홀수강 시간이라서 당연히 다섯 글자 이내로 누구나가 툭툭 던져서 말할 수 있는 핵심 중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손님에게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쇼닌 5원. 자, 우리말 한자 거둘 숫자는요, 중국어로 읽게 되면 쇼라고 읽으면서 받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쇼페이라는 말은요, 받다, 돈을, 즉 유료란 말로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쇼쥐라는 말은요, 받는 근거라 그래서 영수증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여기서 쇼라는 단어가요, 돈을 받다라는 동작 행위에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 패턴을 정리해 본다면요, 쇼 뒤에 사람이 오고 돈이 왔을 때 누구누구에게 얼마 얼마를 받다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손님에게 얼마 얼마를 받았습니다 라는 문장을 패턴으로 만들어 본다면요, 쇼닌 얼마, 쇼닌 얼마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왔네요. 수의 단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00,000.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님에게 3,000원을 거슬러 줍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자오닌 산첸. 자, 자오라는 동사는요,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찾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땐 뒤에 사람, 사물을 취할 거고요. 두 번째, 거슬러 주다라는 동사로 쓰였을 땐 뒤에 돈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자오, 사람, 얼마라는 돈이 왔을 때는요, 누구누구에게 얼마 얼마를 거슬러 주다라는 뜻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돈을 받을 때와 잔돈을 거슬러 줄 때를 구분해서 설명해 본다면, 첫 번째, 돈을 받을 때에는요, 쇼닌 얼마, 쇼닌 얼마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고요. 돈을 거슬러 줄 때에는요, 자오닌 얼마, 자오닌 얼마 이렇게 만들면 도움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닌 취날. 어디 어디에 가다란 말은요, 어디 어디로 가다, 어디 어디까지 가다란 말로 받아들여서 세 가지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취 장소. 두 번째, 따오 장소 취. 세 번째, 상 장소 취. 이러한 세 가지 패턴 정리해 보시면 유용한 회화 표현이 가능할 텐데요. 어디 가십니까? 라는 문장 세 가지로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 취 날. 두 번째, 따오 날 취. 세 번째, 상 날 취. 이와 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멉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리짤헌유엔. 자, 기본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요, A, 리, B, 거리라고 해서요, A는 B에서 얼마 얼마 거리다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리 뒤에 뭐가 온다? 기준점이 온다는 게 중요한 패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서귀포는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요, 시괴부 리짤뚜어유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멀다라는 글자 볼까요? 우리말 한자 멀원자를 간체자로 이렇게 쓰고요, 유엔이라고 읽어줍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깝습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리짤헌진. 자, 앞에서 배운 기본 패턴 정리해본다면 A, 리, B, 거리. A는 B에서 얼마마 거리다라는 문장 구조인데, 가깝다란 말은요, 우리말 한자 가까울 근자를 중국어로 찐이라 읽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깝다라는 말은요, 반대로 멀지 않다라 그래서 뿌엔 이렇게 바꿔 써도 됩니다.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마상 찌우 따올러. 자, 거의라는 말은요, 금방, 바로란 말로 바꿔서 말리에 타자마자 바로라는 문장 배워본 적 있죠? 마상 정리해 보셔서요, 거의 다 뭐뭐 하다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요, 금방, 바로, 뭐뭐 하다라는 문장 구조로 받아들여서 마상 동사, 마상 동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동사 따오의 역할인데요. 첫 번째, 도착하다는 의미로 쓸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공간에서의 위치 이동, 어디 어디에 오다, 어디 어디에 가다란 동사로 배워본 적 있으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중간에 보이는 찌우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 단어의 역할은요, 예상보다, 예정보다 빨리, 빠른 어감도 있지만 두 번째, 거의 다라는, 즉 조금만 있으면 뭐뭐 한다, 면면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다는 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어는요, 쓸모없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즉 각각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공부하시면 보다 쉽게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세워드릴까요? 문장 읽어볼까요? 停在这里吗? 자, 세우다는 말은요, 차를 멈추다라는 동사로 받아들여서 멈추다라는 동사 停, 이 동사를 떠올려 하고요. 어디 어디에 세우다란 말은요, 그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停在장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디에 세울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요, 停在哪儿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저쪽에 세울까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停在那边吗?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것이 바로 회화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의 핵심 걸고 계십니다. 아하, 아하, 아하. 자,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可以用信用卡. 조동사 커이가 보입니다.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두 번째, 뭐뭐시 가능하다. 세 번째,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신용카드로 계산하다는 말은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그래서 사용하다, 신용카드라는 문장, 용, 신용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계산하다. 그래서 용, 신용카, 지에짱 구조인데요. 여기 쓰이는 용은요,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뒤에 수단, 방법, 도구를 연결하는 뭐뭐로, 뭐뭐로서라는 전치사로 쓰이고 있음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문장 읽어볼까요? 要多久? 자, 동사 야오가 보이죠? 첫 번째, 원하다, 필요하다는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뒤에 사물을 연결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이 걸리다는 동사로 쓰였을 땐 뒤에 시간을 연결할 겁니다. 얼마나라는 말은요, 얼마 동안이라 그래서 시간의 양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시간의 양을 물어보는 의문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글자, 多久?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네 글자죠. 多长时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외워두시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11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읽어볼까요? 要30分钟. 자, 시간이 걸리다라는 패턴은요, 要라는 동사 뒤에 시간의 양을 의미할 겁니다. 이때 숫자 뒤에 시간의 양이 와는 표현을 정리해 본다면요, 첫 번째, 몇 분 동안이라는 말은요, 숫자 뒤에 分종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며칠 동안이란 말은요, 숫자 뒤에 티엔이 오면 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틀 동안이란 말은요, 량, 티엔으로 쓴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숫자 뒤에 니엔을 연결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2년 동안이란 말 역시 량, 니엔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Day 2个小时. 자, 시간이 걸리다란 말은요, 야오라는 동사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day 동사도 사용 가능합니다. 즉, day라는 동사 뒤에 시간의 양을 연결하는 표현인데요. 시간의 양의 표현이요, 앞에서는 숫자 뒤에 왔다면 여기서는 한 개, 두 개 뒤에는 시간의 양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몇 시간 동안이란 말은요, 한 개, 두 개, 샤오시. 그래서 한 시간 동안이란 말은 이거 샤오시, 이렇게 만들었었겠죠. 몇 주 동안이란 말은요, 한 개, 두 개 뒤에 싱치가 따라 붙을 수 있겠죠. 몇 개월 동안이란 말 역시 한 개, 두 개 뒤에
위에라는 단어를 따라 붙는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13번째 문장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따올라. 자, 도착하다란 단어는요, 따. 도착했다란 말은요, 따올러. 도착했습니까란 말은요, 따올럼마. 곧 도착합니다란 말은요, 마샹쥬따.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어의 특징,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한 언어겠죠. 그래서 단어를 딱딱 잘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이 된다. 이것이 바로 회화 연습의 지름길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How the? 자, 대답의 종류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Yes란 말은요? 是. No라는 말은요? 不是. 네, 그렇습니다라는 동의를 말할 때는요? 是的. 같은 표현, 是와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은요? 상대방의 지시나 분부, 부탁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을 때 How the?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어느덧 마지막 문장이 보입니다. 15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환승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이네요. 대이 환처. 자, 얻을 득자가 보이는데요. 이 단어의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얻다라는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더 이렇게 읽어주고요. 예를 들어, 얻었다란 말은요, 더다. 앞에서 배웠었죠? 덜러 뒤에 병명이 왔을 때 어떻단 병에 걸리다 이렇게 정리해 봤었을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이 걸리다는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데이라 읽어주면서 뒤에 시간의 양을 연결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 걸리다란 말을요, 데이 이거 샤오시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의 조동사로 쓰였을 땐 데이라 읽어주면서 어디 앞에? 동사 앞에 쓰였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꾸다라는 환동사만 정리해 본다면요, 바꾸다 명사, 명사만 바꿨으면요, 뭐뭇을 바꾸다, 뭐뭇을 교환하다, 뭐뭇을 갈아타다, 뭐뭇을 갈아입다라는 유용한 동사일 겁니다. 그래서 환첸, 환전하다 동사가 되겠고요. 환후어라는 말은요, 물건을 교환하다. 환이후, 옷을 갈아입다. 이렇게 동사 뒤에 단어를 딱딱 갈아 끼면서 다양한 표현을 만들면서 외우는 것, 이건 역시 중국어의 공부의 지름길이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손님에게 돈을 받을 때 쇼우닌 얼마, 두 번째, 손님에게 거슬러 줄 때 자오닌 얼마, 이렇게 정리했었죠. 세 번째, A, 리, B, 거리라는 패턴은요, A는 B에서 얼마 얼마 거리다라는 패턴인데, 중요한 것은 리 뒤에 뭐가 온다? 기준점이 온다는 게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번째, 찌우라는 부사의 역할은요, 첫 번째, 예상보다, 예정보다 빨리, 빠른 어감에 쓰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거의 다, 즉 조금만 있으면 뭐만다 면면면면, 뭐만다 면면면면, 이러한 뜻까지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어디 어디에 세우다란 말은요, 딩짜이 장소, 딩짜이 장소,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여섯 번째, 시간이 걸리다란 말은요, 이어라는 동사와 데이라는 동사 뒤에 시간의 양을 연결했을 겁니다. 일곱 번째, 是的, 네, 그렇습니다라는 상대방 의견의 동의를 표현한 거고요. How the라는 말은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상대방의 지시, 분부, 부탁에 대한 대답임을 구분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